네 글로컬에 합격한 조선민입니다. 저 엄마랑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상강이라니 이런 생각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마인드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번씩 쉬려고 해도 맘 편히 못 쉬고, 저는 재수생이니까 2년 내내 맘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복잡한 모양의 전기공하고 의자를 가지고 가벼움을 표현하라고 나왔는데, 주제를 어떻게 한눈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었어요. 수업 때 무거움과 가벼움을 많이 썼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구도를 가장 신경 썼었어요. 그리고 농도, 물감 농도 못 맞춰가지고 항상 은상쌤한테 혼나고, 그래도 정시 막바지에 많이 고쳤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은상쌤은 단단한 실기 실력을 만들어주시거든요. 제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림이 너무 지방이라가지고 선생님이랑 고치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고칠 때 선생님이 왜 내 그림이 촌스러운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주시고, 문제점들을 계속 고치고 다듬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영쌤은 제 생각을 넓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표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연구해서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또 어떻게 하면 주제를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을지를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셨고, 막판이 되면 놓칠만한 기본기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도 했어요. 원장쌤은 매일 모든 반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점, 잘하는 점을 파악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끔 영상 자료를 만드시고 수업을 진행 주셨어요. 입시 트렌드를 확실히 깨뜨리고 있는 것,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대 영상 수업하고 컬러 영상 수업이요. 정말 기본적이지만 안 들으면 평생 모를 만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미대가 쉬운 게 아니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들 준비 다 됐으면 그때 시작해주세요.